서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누가 된다는 게 누가 되든 간에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건 의미 없죠. 뭐 약간씩의 정책들이 다르고 뭔가 혜택이나 아니면은 뭐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은 뭐 약간 정치를 상위 10%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서민을 위해서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뭐 지원금 같은 것도 해주시고 뭐 이런 대통령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대통령이 우리 서민들은 네. 국민들은 네. 뭐 사실 국회의원이 3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네. 그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.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네. 그 하루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네. 마음 걱정 없이 그냥 오늘은 그냥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그냥 또 자식들이 직장에 취직이 잘 돼서 그런 게 걱정이 많은 거지 뭐 정책으로 해서 뭐 뭐가 잘 되고 무슨 뭐 국회에서 무슨 뭐 뭐가 질의가 뭐가 법령이 개정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의 7, 80%는 하루하루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것이 정책이 그 선거 때는 이렇게 확 하다가 선거 끝나면 또 끝나고 그렇죠. 그리고 또 선거 되면 또 이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시 계속 돌거든요.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오늘 하루 걱정 없이 정말 살 수 있고 이 한 달을 살 수 있고 두 달을 살 수 있고 1년을 살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뭐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에 불과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 편하게 몸 편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편하거든요.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걱정 없이 장사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취직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 건강하게 잘 살고 그 다음에 말썽 없이 이게 필요한 것이지 막 복잡하게 무슨 뭐 어떤 누가 뭐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싸우고 뭐 누구도 하고 그게 사실 관심이 없어요. 그냥 방송 여론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.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대선도 이제 내년에 시작했지만 제가 이제 아직은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제 3의 인물이라는 거. 그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. 제 3의 인물은 있다. 근데 서울시장님은 이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뭐 박영선 전장을 싫어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여론은 다 틀려요. 네. 그렇지만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다 해서 박영선 좋아하신 분들은 오 잘했다 좋아하실 거고 싫어하신 분은 오 저 미친놈이라고 말할 거고 저 바보 아니야 저럴 수도 있겠지만 네.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천호는 박영선 전장관으로 가고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또 선생님 대화 나눠보니까 궁금한 게 선생님도 그 시대를 사셨으니까 아실 텐데 지금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친한 형님들이 계시거든요. 뭐 다들 사업하시고 다 괜찮으신데 하시는 말씀이 90년대에도 너무 좋았고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좋았대요. 좋았어요. 뭐 경제든 집값도 천찰도 잘 돌고 그 요즘에는 다 카드 뭐 삼성페이 이런 것도 생겼지만 현금도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근데 그때는 현금도 잘 돌고 뭐 낮에 뭐 사업 뭐 이런 계약부터 일도 잘 되고 밤 문화 뭐 저녁에 뭐 회식을 하든 어디 뭐 룸사롱 가서 술을 먹고 하든 뭐 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엄청 잘 됐대요. 그런 장사도 잘 되고 다 모든 게. 근데 경제가 왜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은 계속 이게 경제가 죽은 이유는 네. 건설 경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. 건설이요? 네. 건설이 가장 기본이거든요. 건설업을 그렇죠. 말씀하시는 거죠. 말은 우리가 뭐 메토를 짓다, 집을 짓다, 뭐 짓다 이렇게 하지만 예. 규제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규제가 많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막 짓다 하지만은 안에서는 규제를 가야 되는. 그 전에는 규제가 없었어요.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없었고 그쵸, 그쵸.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건설이 가장 기본이. 건설이 뭐예요? 서민들 그 돈이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그러다 보면 그 이제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또 잘 써요.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, 막, 워낙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거 갖고 막 풀 거 아니에요. 그거 풀면 그걸로 인해서
그 옆에 주위의 식당이 잘 될 것이고, 그리고 또 주위의 식당이 잘 되면 그분들이 또 다 시장을 볼 것이고, 그쵸, 또 시장이 잘 되면 또 뭐가 돼요?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건을 또 수입, 산지에서 직송이 또 올 것이고,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제 쓰나미 쫙 퍼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? 묶어놨잖아요, 맞은 게. 네? 그러니까 이게 흐르라기도 안 흐르는 거. 그러고 나서 무슨 옛날에는 뭐 IMF 끝나고 나서 벤처 기업을 또 살려줬고, 일단 네. 어떻게 됐든 벤처를 살려가지고 경제를 흐르게 만들었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다음 이후에는 또 건설 경기를 살려놨고, 그러니까 막 돈이 흘렀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건설 경기도 없지, 모든 게 안 되잖아. 다 규제야, 규제. 규제는 풀린다고 하지만은 규제에 다 막혀 있어. 사업하신 분은 사업하신 분대로 규제가 있고, 뭐 있고, 있고. 그러니까 이게 다 막혀 있죠. 겉으로는 이게 뭐 풀어진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그 규제는 규제가 더 강해진 거예요. 왜? 공무원도 뭐 해주고 싶어도 뭐 있다, 뭐 김영란법이다, 뭐 어떡이다, 뭐가 있다. 그러니까 돈이 돕니까 안 돌지. 법으로 다 막아놓고, 뭐 경기는 경제대로 경기를 살린다 그래도 누가 살립니까? 세금으로 다 주는 거, 퍼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. 복지? 그거 다 주고 나면 복지가 뭡니까? 세금 아닙니까? 세금으로 주는데 나중에는 그 그리스라든가 이게 유럽이라 이런 데 보면 다 세금으로 해서 복지 줘가지고 됐어요.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쌓이는 거.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. 그러니까 그렇구나. 집은 살려놓는다고 했지만 네. 뭐 집을 살려고 하는데 현찰로 10억씩 주고 해놓은 거면 어떻게 삽니까? 선생님 말씀대로 건설업 쪽이 잘 돼서 자꾸 지으면 말씀대로 돈이 돌 거고, 그리고 또 새로운 집들이 생기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고. 그렇죠.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집값 부동산도 좀 잡힐 거고.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막아놨잖아요. 다 막아놨네.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은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골마 터졌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많이 힘들다는 거죠. 많은 분들이.